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도 뜨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저희 고추를 심어놓은 고추밭이고요. 오늘이 9월 24일이고요. 어젯밤에 담배나방 약을 방제를 했고요. 그리고 약간 착색을 좀 빨리 내기 위해서 착색도 넣었고 그리고 탄자병 이런 약도 넣어서 약을 쳤습니다. 요즘 약이 이렇게 묻어 있고요.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분들 중에서도 이 고추가 과연 착색이 되고 떡에까지 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저도 지금 아직 10월달이 안 됐지만요. 올해 고추를 조금 많이 수확하려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요거 이제 사과나무 밑에 이제 사과 착색을 내기 위해서 반사필름을 까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고랑마다 다 깔아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저번 영상 시간에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렸던데요. 요렇게 지금까지 해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방제 하면서 좀 착색을 빨리 내야 되기 때문에 착색도 치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요게 끝이에요. 끝인데 끝 아래쪽으로도 고추가 이렇게 이만하게 큽니다. 보통 고추가 이제 끝물 끝쪽에 갈수록 고추가 작다는데 이거는 리치 칼탄인데 후반에 되게 간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고추도 안 열리고 착색도 안 되고 그랬는데 아 이거 후반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달리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운 게 뭐냐면 이제 한 달 길어야 한 달 정도 남으면 이제 서리가 오기 때문에요. 과연 이런 것들은 이제 착색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새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이런 것들은 뜯기까지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엄청나게 많이 달려가지고 아 정말 너무 아까워요. 저희 지역에 한 달만 더 추위가 늦게 온다면 이 고추 엄청나게 많이 달리는 고추들을 다 착색을 해서 수확할 수 있을 건데 참 너무 늦게 이렇게 열린 것들이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고추 농사 짓는 분들은 거의 지금 끝물이라고 거의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그런데 참 이 고비만 잘 생각해서 넘기시면요 끝에까지 충분히 고추를 수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고비만 한번 넘겨보세요. 지금 농사 짓는 분들 아마 고추 농사는 다 지쳤을 거예요. 이제 끝물에 생각하고 아이고 착색이 되겠어 그냥 둬야지 약도 제대로 치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고추 밑둥을 잘라 가지고 그 위에 있는 애들만 착색을 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요 고비만 좀 힘들다고 요 고비만 넘기시면요 저는 분명히 요런 것들 당연한 거지만 위에 열리는 것까지 다 착색을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셔 가지고 고추를 이왕 이렇게까지 키우기가 쉽진 않잖아요. 어쩌면 한 5개월 저희는 5월 10일 날 고추를 심었는데 6월 7월 8월 9월 그리고 10월 때까지 해도 한 5개월 동안 정말 힘들게 고추를 키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끝물이라고 지쳐 가지고 그냥 대충 내버려 두잖아요. 참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5개월 6개월 동안 힘들게 농사 지어 가지고 대도는 수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지쳤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보통은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 한 끝만 좀 힘을 내면요 충분히 고추를 많이 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착색도 내고 늦게까지 고추를 계속 수확하려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위에다가 비닐을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비닐을 어떻게 씌웠는지 또 여기 고추 사실 120포기밖에 안 되는데 뭐 사고 자재 사고 뭐 비닐 사고 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절대 저는 그래 농사 안 짓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거 사용하고 돈 많이 안 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떤 방법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 골만 지금 비닐을 씌워놨습니다. 자 여러분도 뜨세요. 혹시 여러분들 포도를 키우는 밭에 한 가보셨어요? 포도 농장 가면 이제 포도는 이제 비가 많이 맞으면 이제 달지 않기 때문에 비닐을 씌우거든요. 약간 그런 원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추밭에도 한번 이렇게 씌워봤습니다. 뭐 저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갑자기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일단은 약은 치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만 먼저 테스트 삼아 비닐을 씌워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요리 되면 좀 썰이가 오더라도 좀 늦게까지 고추를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죠? 또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저는 최대한 돈을 안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쉽게 하려고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쪽에는 지금 요렇게 했고요. 반대편도 보여드릴게요. 반대편을 가면 또 반대편에도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는 방금 비닐 씌웠는데 안에 열기가 이제 후끈후끈 합니다. 그리고 비닐이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은 비닐이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끈으로 비닐을 한번 감싸듯이 해서 묶어 놨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더라도 날아가지 않을 거고요. 또 저쪽에도 한번 더 묶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조언을 하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도 바람도 불고 하니까 이 상태 잘 보십시오. 보시고 비닐을 완전히 다 벗길게요. 벗기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이제 비닐 벗겨내고 어떻게 이제 뼈대죠. 뼈대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V형으로 지지대를 한 2m짜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말뚝을 박아놨는데 안쪽으로 자꾸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좀 튼튼하게 했고요. 밀리지 않게. 그리고 요 고추대를 이용해서 중간 부분에 이제 비닐을 씌웠을 때 조금 높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끈을 저쪽하고 이쪽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자, 저쪽으로 쫙 중간 연결해서 비가 온다든가 이러면 무겁기 때문에 또 내려앉을 수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하나, 두 개를 또 지지목을 받쳐놨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끈을 묶어놨고, 그러면 제일 위에 지붕 모양은 다 됐기 때문에 그 아래쪽으로 또 지금 끈을 하나 쳤습니다. 여기도 하나 쳤고, 그 반대편에도 하나 쳤고, 이렇게 하면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끈을 좀 총 세 줄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쪽에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또 이쪽 편에 하나. 끈을 세 개 치면은 이제 비닐을 덮어도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안 모이고 이렇게 비닐이 잘 치지는 거죠. 둥글게. 둥글게 치지면서 이 안에는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가 뭐 좀 자유롭게 좀 가지도 좀 뻗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비닐 씌웠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안에 보면은 별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돈도 안 들이고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했어요. 끈을 위에는 좀 튼튼하게 해주고 이제 요거는 이제 어차피 잡아주면 되니까 또 비닐이 위에서부터 요 고추 인대까지 고추 한 반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고추가 크다면 비닐을 좀 더 긴 거 사셔야 되고 뭐 저는 요 정도 해서 지금 비닐을 씌워가지고 적당한 사이즈를 샀어요. 미리 한번 채수를 재봤죠. 채수 재보고 비닐을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줄만 지금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런 애들도 착색을 내기 위해서 또 그리고 또 늦게까지 고추를 수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을 씌워서 한번 올해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을 보시면 조금 된다 안 된다 별 효과가 없더라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랬든 뭐 원래 제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먹었었고요. 또 저기도 그렇게 할 거고 또 여기도 두 줄 그렇게 할 거고 한번 고추를 더 늦게까지 이제 추워질 때까지 고추를 뽑지 않고 밑둥을 잘라내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해가면서 한번 늦게까지 고추를 착색을 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걸로 끝낼게요. 다음 영상 시간에 또 고추가 또 비닐 씌우고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